SKT100 레바로 사용하셔서 돌리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그를 올려셔서 사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체에 앵커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KT의 기능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을 꽂으신 다음 파워를 올리시고 수동으로 나왔을 때는 발판 스위치 스피드 모드를 설정을 한 후 ON을 하면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놓으면은 스톱이 됩니다. 이 일반 턴테이블과 똑같은 원리에서 똑같이 생기게 되는데 특징은 자동을 놓았을 때 세팅의 파워 속도를 놓으시고 스타트를 하면은 카운트된 만큼 회전을 하다가 카운트된 숫자만큼 멈춥니다. 스톱이 되죠. 이 기능은 앵커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앵커도 한 눈금에 6도씩 돌고 있습니다. 회전을 합니다. 스피드 컨트롤을 제로에 놓으시고 스위치를 눌리시면은 카운트가 뜹니다. 그러면 모드 MD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웃 MD 아웃 카운트 타이머 아웃을 세팅하시면은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눈금에 세팅을 놓으시고 카운트를 올리시면은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은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 카운트에서 64라면은 379도 약 그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한 바퀴 회전이 되는 거죠. 더 회전을 더 하고 싶으면은 카운트를 올려주세요. 70 60 7 8 한 근 더 올리셔가지고 7 올려주시면은 7 78 세팅은 모드 MD로 클릭을 하시면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 원하시는 속도를 카운트 하시면은 스타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CW하고 CCW인데 정력입니다. 회전 반대로 돌죠.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그를 올리신 다음 솔밸브를 이용해서 공압식으로 지그를 토치가 원격 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용접 스위치의 티그 토치부의 스위치를 여기다가 커먼을 하시면은 스타트와 동시에 용접기도 같이 스타트가 돼서 용접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과 동시에 용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SK100A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직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만큼 얼마든지 제조 가능하며 이게 맞는 설정은 당사에서 하셔도 되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직대한 문의를 하시면은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